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네요. 에너지 코어 640개, 영혼서 그렇습니다. 에너지 코어 낙인숙하고 다 모아봤는데요, 이것을 이제 뽑아서 팔 겁니다. 왜 오늘이냐, 오늘은 바로 22성을 달리기 때문에 펑펑 터지는 날이지요. 그렇습니다. 좀 시세를 좀 보고. 아, 3억 5천입니까? 82초 오비. 아, 나쁘지 않은데? 아, 3억에 두 명 팔릴 것 같은데? 아, 일단 생각해보고요. 너클이 2.5. 아우, 잘 팔려, 잘 팔려. 벌써 두 자로, 세 자로나 팔렸잖아. 어, 너클이라. 팔려. 아덴 안 되겠다. 아덴 안 될 것 같고. 또 잘 팔린 만한 게. 단검 2.3. 스태프도 어떻게 잘 팔리는데, 스태프도. 아, 두성군 가보고 싶은데. 아, 너클하고 스태프 뽑을까? 이게 제일 무난해 보이긴 하네, 그죠? 아, 두성검이 기가 막힐 것 같은데, 사면은. 아, 근데 생각보다 두성검이 잘 안 팔려가지고 문제가 날 수도 있긴 하지. 어, 최근에, 와, 13일이지 오늘이잖아. 3억까지 가능성이 보이는데요. 아, 그럼 두성검하고 스펠링 스태프 가볼까? 오케이, 두성검하고 스펠링 스태프 가자. 아, 코인은 준비가 되어있지요. 스펠링 스태프, 두성검. 브로드 세이브. 설마 추업이 나오진 않았겠지. 설마. 아, 뭐야. 아, 개노작이네요. 빨리빨리 올려주고. 아, 브로드 세이버는 2억 7천이죠. 어, 부르는 게 값이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코어를 처리해야 되는데, 일단 시술을 좀 봐야 되겠다. 이거는 좀 계산 좀 해야 돼. 메모장에 좀 적어가지고. 시프 케이프 1.33. 시프 글러브 1.4. 시프 슈즈 1.4. 뭐 있지 또? 아, 그냥 이거 세 개만 하자. 나이트 케이프 1.3. 글러브 1.3. 1.33. 1.4. 1.3. 아처 글러브, 아처 케이프. 아처 케이프. 아처 케이프. 아처 글러브.
그 다음 뭐 있어? 파이레 케이프. 어, 파이레 케이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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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그려졌어. 어, 자 일단은 이걸로 두 개를 뽑아줍니다. 두 개 있으니까. 아, 견장은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저는 좋은 추업에 좋은 아이템을 뽑고 싶거든. 그럼 더 비싸거든요. 기대치가 있으니까. 파일의 케이프 하나. 아, 너저기군요. 저는 큰 거 먹고 싶습니다. 하나 올려주고. 제가 최고 300만원까지 썼으니까. 그래도 꽤 남네. 맞나? 300 주고 샀으면은 얼마 남는 거지? 1억 2천에다가. 아, 그래도 한 2천은 남겠네. 260, 50, 70. 이거는 뭐 산 가격에 따라 더 달라지는 거니까. 여기 몇 개 있지? 아, 서른 하나 있네. 서른 하나가 있어요. 남아 도둑군요. 서른 하나면은 몇 개 뽑을 수 있지? 서른 하나. 서른 하나? 40개. 400개. 아니, 남아 도는구나 해도. 와, 미치겠네. 에너지 코어 다른 캐릭터도 다 있을 텐데. 몇 개 되냐? 30개 다 되네? 아, 다 써지는군요. 어, 다 썼네? 에너지 코어까지? 와. 야, 씨. 그냥 골고루 하나씩 뽑으면 되지 않을까? 골고루 팔리는 게 더 나을 거니까. 10파일에 다 두 개씩. 10케이프? 일단 보류. 아처 두 개. 메이즈 보류하고, 나이트 보류하고, 파이렛 슈즈 두 개. 아처 슈즈 두 개. 나머지는 보류. 파이렛 글러브 두 개. 아처 글러브 두 개. 그 다음에, 시프 슈즈. 시프 슈즈 하나. 그 다음에 메이지 글로브 하나. 그 다음에 메이지 슈즈 하나 뽑을까? 메이지 슈즈 하나. 나이트 슈즈 하나? 됐어. 기대치 추업 하나 정도 나왔겠지, 이렇게 많이 뽑았는데? 아, 5에 30이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기대치 하나도 없나? 인투 50. 아, 그냥 망했네. 그래도 난 뭐 하나는 나올 줄 알았는데. 기대가 없군요. 매수가 부족하겠다. 일단은 파일 케이프부터. 1444.
아, 좋게. 파이를 슈즈. 5회 30초. 야, 힘거 풀어 떴다고 이게 서먹이야? 아, 이걸로 봐야 되겠다. 아, 한 2억 정도 하지 않을라나? 자리 없나? 아, 한 자리밖에 없네. 잠깐만요. 뺄 수 있는 게. 됐어. 다 정리했네. 아, 추억 같은 게 나왔으면서 좋았겠지만 뭐 없네요. 근데 에너지 코어 벌써 다 썼다. 그 많은 거를. 아, 더 뽑을 수 있긴 한데. 아, 지금 뽑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네. 제가 좀 더 있긴 한데. 몇 개 있습니까, 여기? 아, 여기도 34개 있습니다. 아, 이거 다 언제 처리하냐. 에너지 코어. 아, 조금 떨어졌다 한들. 낙인석. 잠깐만. 이 캐릭터로는 못 팔 것 같고. 비숍에도 자리가 좀 있긴 하네요, 비숍은. 일곱 자리가 있구나. 낙인석만 좀 해가지고 뽑을까? 무기만? 한 두 개 해가지고. 와, 이 에너지 코어 어떻게 처리하냐. 이게 주마다, 제가 맨날 주마다 돌리잖아요, 캐릭터를. 그래가지고 이게 수도 없이 나오니까. 주마다 캐릭을 다 돌리다 보니까. 몇 개 필요하지?
70, 60, 64개인가? 60개. 아, 그럼 일단은 무기는 뽑읍시다. 어차피 무기야 말이 남으니까 무기 먼저 뽑읍시다. 무기는 무엇을 뽑을지를 또 생각해 봐야 되겠군요. 내가 뭐 뽑았지? 너클하고 웹슬 뽑았나? 아니네, 너클을 하고 너클 하나 하고 케인 하나? 아, 약간 애매하네. 아, 그래도 앱솔이 되게 돈이 많이 남는다. 팔리면은. 나머지 땡기는 게 없는데. 너클로를 두 개 가자. 아, 너클 두 개. 스태프는 강력할 수 있어. 너클 두 개를 가져. 너클 어딨냐, 근데. 알겠다. 초? 아, 그런 건 없네요. 아, 강한 불도 있으니까. 강화물이나 처리해야 되겠다. 에너지코 엄청 많은데 이거는 진짜 처리하는 것도 빡빡하네요. 생각보다. 아, 일단 이 신불 좀 없애자. 이거 안 먹어줘. 꽉 찼습니까? 추춤 알레비 되어군요. 버립니다. 20레벨이 마지막 아닙니까? 말레비 되어군요. 하나씩 투자를 한다. 에이, 별거 없네요. 일단은 꽉 찼으니까 시원먼지를 주고 처리하자. 자리가 없으니까. 튕겼나? 왜 안 움직이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